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 9분이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아침 일어나셨으면은 모닝커피 한잔 하시고 따시게 입으시고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에 우리 제자님들께 선물을 보내드렸죠. 비구원 추세전환 돌파용에 대해서. 오늘 그 가벼운 원리와 그리고 어제 종목들 그리고 그제 종목들 한번 위치를 체크해 보면서 어떤 패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이거 아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빨리 떠들고 잠깐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구원입니다. 비구원. 그죠? 비구원. 그죠? 비구원. 지금 뭐냐면은 20, 240선에 대한 골든 패턴의 시작은 이 비건 240선 돌파봉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걸 뭐냐면은 예비봉이라고 하죠. 20, 240선의 골든을 준비하는 예고봉. 그죠? 예고봉. 자, 요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골든 크로스를 내느냐, 성공적으로 내느냐, 또는 이것이 골든 크로스를 내기 전에 역행자가 나오네. 역행자. 20, 240선에 역행자가 나오네야. 두 가지 유형이겠죠. 요거는 20선과 240선의 이격에 달려 있다. 이격. 0.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도출된 종목 중 하나가 이제 SH에너지화. 사실 어제 종배자리죠.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친구가 제가 트럼프 관련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올해는 그 중에 하나인데, 뭐 대성에너지, GSE, SH 이게 뭐냐, 가스죠, 가스. SH에너지화학은 옛날부터 이제 셀가스. 트럼프가 에너지를 되게 좋아하죠. 그죠? 태양광, 풍력, 그런 거보다 뭐 에너지, 그죠? 석유, 석탄, 그리고 원자력 같은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셀 가스, 가스를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트럼프 하면은 기억나는 게 SH 에너지, 와, 이게 많이 생각이 떠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흘러내리는 중요한 거는, 이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아래 20선이 쌍바닥을 냈다는 이유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240선은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부딪히면 때려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과거 영상에 많이 떠들어 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때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때리는 과정 속에서 밑에 내려오는 20선들은 이격이 시간을 통해서 좁아지죠. 이렇게, 그죠? 20선과의 이격이 좁아지죠.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서 이격을 계속해서 240선은 비구원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든 내기 용이한 위치까지 낸 다음에 240선 뚫어버리면은 20선의 방향이 위로 틀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자체가 이제 이걸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20, 240선에 골든을 유도형이 되고, 유도형. 골든 유도형이 되면서 예고형이 되는 거예요. 예고형. 그죠? 예고형.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두 20선과 200선 이격이 좁은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돌파봉에 있어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 과정을 돌아봤을 때 이걸 때린 240선을 건드린 자리, 이런 게 개수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매물 역할을 했고 그것이 돌파가 됐다. 이렇게 인정하기 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 꺾인 자리에서는 200선의 매도 자리가 된다고 했죠. 매도 자리, 그죠? 매도 자리. 충분한 이게 하락이 있어야 돼. 충분한 240선 한번 꺾이기 시작했으면은 이게 충분한 하락이 있어야 돼. 충분한 하락. 이 기간이 짧은 거는 사실 저로 빨리 올라타야 되고, 길이 가야죠. 끌어올려야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매물을 한번 이 대드 이후에 그게 바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대부분 어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제 뚫었죠. 그때 뚫었을 때는 세력 거래량이죠. 그죠? 항상 빅1, 빅2, 빅3, 빅4는 개인이 뚫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세력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게 240선 돌파봉 해당이 됩니다. 자,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어제 자 이렇게 돌파를 멋지게 놨죠. 요걸 보고 우리는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기준봉이 되기도 하죠. 기준봉. 이런 일련의 라인들은 기준봉이 됩니다. 어제 그 제가 지금 옥상 돌파봉 또는 유엑사에서 빅원 돌파봉 요 자체 그죠? 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든 단기 오이지 골든을 내죠. 오이지 골든 그냥 끌어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오이지 골든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돌파를 했죠. 근데 이 위에 있죠. 충분히 돌파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줍니다. 근데 이게 다 20240 돌파가 다 돼서 골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고봉을 해서 골든을 챙기느냐, 아니면 예고봉을 해서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예고봉을 해가지고 아니 골든을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아니,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요거는 들어왔는데 이게 200선 올라갔죠. 근데 얘가 아직 덜 익은 작업, 덜 익은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204에서는 이탈시켜버리면은 200선 올라오던 게 돌파를 못 시키고 여기서 꺾여버려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20204에서 골든 유도형은 204에서 돌파 이후에 이 두 가지 20선과 204에서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아, 이게 아래에 있게 되면은 20선을 다시 방향을 턴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뭐냐면은 다시 한파동이 하락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때 뭘 또 봐야 될까요? 그죠? 헤더 터널의 고점과 저점의 이격을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자리에면은 여기 바닥 터닝이 쉬운데 이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헤더 터널 위에서 그럼 요까지 빠진다고 했죠? 요까지 여기서 올라오는 놈 요까지 빠진다고 했죠? 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 한파동 남아 있구나. 그렇다고 끝은 아니죠. 또 시도를 하겠죠. 그러나 익은 놈과 덜 익은 놈을 좀 구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240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이런 루틴, 그죠? 돌파했으면 뭐 요 이격 짧잖아요. 그죠? 돌파했으면 여기서 또는 아니면 직접 공략. 종가 공략 충분히 되니까 직접 공략할 때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런 루틴을 잡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올라서 꺾이던 뭐하든 어쨌든 나는 이탈하면 버릴 거야 라는 루틴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어제 그런 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디모아라는 게 있어요. 디모아. 디모아.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궁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자, 뚫었죠. 세력분 도움이 눈에 확인되죠. 자, 근데 요거를 작은 거래량으로 이탈시켰죠. 근데 밑에 뭐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죠? 터널도 뚫린 거죠. 자, 요때는 뭡니까? 터널 눌림이 오히려 꼬리타점이 되는 거예요. 터널 눌림이. 신궁 라인은 돌파를 했으면 무조건 이게 꼬리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궁타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편한 게 뭡니까? 그죠? 특별한 세력 이탈 거래량이 아니죠. 요때는 이걸 이탈하면 버리겠다. 또 하나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해서 이게 다시 갔다고 칩시다. 한 번 더 줬다고 수익을 한 10% 20% 줬다고 칩시다. 그때 20선이 올라옵니다. 자, 근데 그때 다시 내려가서 이거 이탈시켜버리면 이게 여기에 한 번 더 남아있는 여기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세력은 이렇게 돈질을 해놓고 여기까지 뺄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240선을 뚫었죠. 아, 요거는 뭐 참고 여기서 밀렸네요. 이게 매도자리네요. 자, 이격이 남아있네요. 얘는. 그죠? 그죠? 근데 요 친구가 요걸 다시 이탈시키면 이게 여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남아있다. 근데 지금 이 이격과 이 20선과 203 이격과 이 이격은 개념이 틀리죠. 아, 오래 겪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뭘 알 수 있어요? 240선의 흘러내림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흘러내렸느냐. 그죠? 응? 이 대두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 뭘 하락한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충분히 여기서는 아무 못 가요. 다 두드려 때려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204입선이 이 데드 이후에 충분히 늘어집니다.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지랄합니다. 지랄하다가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짤짤해. 요건 뭘 터널 매매 하면 돼. 터널 매매. 이런 식으로 터널 매매. 절대 못 가요. 위에 이게 받쳐준 이상 뚫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뚫는 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때릴 자리고 뚫는 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거래량이. 자, 요게 디모마였고요. 그리고 이게 동방. 자, 동방 찍이죠. 똑같죠. 자, 동방 고든 났죠? 그럼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죠. 같은 돌파봉. 그죠? 같은 돌파봉인데 이때는 이게 넓잖아요. 그죠? 20선과. 그죠? 이거 좁아놨죠? 자, 이렇게 때리는 자리 몇 개 있죠, 우리는. 그죠? 240선 엔드 헤드 터널 자리죠. 이건 터널 기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 여기서 때리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튼 이렇게 240선이 꺾였죠. 그죠? 이탈됐다는 거예요. 20, 240 데드가 나온 이후에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죠? 1년, 2년은 절대 볼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무슨 매매를 해야 되냐? 그냥 터널 매매 하면 돼요. 절대 위로 못 간다. 우주로 못 간다. 인정을 하고 여기서 하는 이런 매매는 가능하죠. 그죠? 근데 진짜 대어는 못 만나죠. 고래는 못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자, 근데 새해가 돼서 얘가 뭐가 나왔어요? 응?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오죠. 그 첫 돌파 예비봉이 뭐라고 했어요? 요 돌파봉입니다. 요거. 자, 요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잘 만나면은 그냥 그 해는 이 파동을 잘 한번 만날 수가 있다. 그때 보면 강력한 세력 거래봉, 그죠? 의미 있는 세력 거래봉이 나와야 된다. 자, 이때 어제 동방 멋졌고요. 그것이 어제 상한가까지 이어지는 그죠? 그런 봉이 나왔어요. 태용 로지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멋지죠? 올라오죠? 이거는 이게 내려오는 속도만 늦춰줘도 골드 나갑니다. 그죠? 이 친구가 혹시 역간이 밀려준다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종가 배팅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여기서 다 매도 자리죠? 다 올라오면 매도 자리입니다. 그죠? 올라왔으면 매도 자리입니다. 여튼, 이렇게 헤더 터널 바닥에서 이 업을 다 좁혀놨죠? 그죠? 그래서 이 업종이 동방뿐만 흥하이온이죠. 다 같은 섹터죠. 그것들이 연초 대박이구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솔 로지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도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돌파봉이죠. 돌파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빅텍 뚫고 빅텍 뚫었죠. 그죠? 뚫고 그 얘도 잘 봐야 되는 이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어? 여기 매도 자리죠. 이게 여갱자인 겁니다. 여갱자. 2020 여갱자. 이 아래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 충분히 이 친구 같은 여기서도 매도할 수 있고요. 이거. 그죠? 헤드턴은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도 매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요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 끌어내린다고. 이런 거지. 여기까지 열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인정을 했어요. 아, 얜 여기까지 열려있겠구나. 그럼 우리 이걸 배웠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미리 물을 타면 안 돼요. 물을 타실 분이 계시다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기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타는 거예요. 타도. 한 번 더 받아도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 그럼 평가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 또 돌파할 때 오히려 청산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자, 아무튼 이게 충분히 내려온 놈에서 예비 돌파봉이 나갈 때 그 주식을 잘 봐야 된다. 그 해에 잘 봐야 된다. 그 해. 자, 그리고 MP도 있었죠. MP. MP는 좀 약했는데 음봉 돌파네요. 그죠? 얘는 조금 이게 올라오고 있죠. 요까지도 올라오는 뭐죠? 헤더 터널 대가리 여기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뚫는 거 말고 그냥 강력하게 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양봉으로 시가보다 고가가 높게 양봉 돌파. 요게 예비고 요건 예비봉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 때린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200선 때린 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재돌파할 때 그때 좀 더 올라와 있겠죠. 20선이 자, 요럴 때 요 양봉을 나간다면 여러분들 이건 목을 따야 됩니다. 요게 트릭입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여갱자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20선 여갱자 나거나 요렇게 돌파 뭐죠? 요거 배꼽 요렇게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간 거예요. 요때 주가 위치가 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내려요. 그냥 이런 파동은 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가면 안 되는 해야 가면 안 돼요. 단기적인 거지 이게 장기 파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으면은 뭐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차트 봉들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요건 아직은 아니다 기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KCTC도 마찬가지로 어제 뚫었죠. 그죠? 뚫고 손으로 계급등 나갔죠. 요런 봉 하나가 여러분이 좋은 종가봉이 됩니다. 종가봉 다 요런 봉으로 세력거래량 나온다는 거예요. 세력거래량 KCT 그리고 현대 HT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죠? 이게 뭡니까?
옥상 아브이 돌파 첫 상한가, 그죠? 첫 상. 그리고 뭡니까? 빅 1, 2 돌파 첫 상한가죠. 요런 것들이, 요런 돌파 라인. 진입은 상단 상은 없겠죠. 첫 상이니까. 근데 요렇게 진입, 돌파. 100% 세력 거래량이니까 이런 것도 이런 수익을 내기가 용이하다. 샘플쇼핑도 어제 걸쳐놨죠. 어제 확인보고 좀 나왔네요. 자, 20선의 이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결국은 다 미중 무역 관련이기도 하고 뭐 아직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는 미국 경선이 있고 대선이 있죠. 어제부터 경선이 시작됐죠. 공화당 경선. 그리고 3월 15일 날이니까 확정이 되죠. 뭐 트럼프 유력하겠죠. 그럼 트럼프와 바이든과 올해 대선 경선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어디가 유리할까? 그러면 그런 섹터들이 연초에 준비해두면은 올 한해 빅볼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240선, 빅1을 돌파하는 그런 주식들을 잘 눈여겨봤다가 사보작 해두면은 도움될 일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고요. 그럼 그제 거 한번 볼까요? 그제. 아, 그제 거 보여줬고요. 제가 어제 거 보여줄게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잠깐만 봅시다. 디모아, 동방, 테모로지스, 한솔루이스트, 빅테, MP, KCTC, HN, HATC, 샌드위치. 이건 그제 겁니다. 요날이 다 이렇게 수익으로 이어지죠. 자, 그럼 어제 거 볼게요. 어제 거. 말씀드린 대로 SHNR입니다. 그죠? 직이죠? 이렇게 나가니까 시간이 상을 가는 거예요. GSE 나갔습니다. 어제. 근데 GSE 나간 건 좋은데, 요 친구는 뭡니까? 요걸 기억했어요. 요거 나갔죠? 그죠? 세력 거래량이죠? 요 눌림이 20선까지 오더라. 그죠? 2060을, 이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2060이 안 나가니까, 밑으로 안 빠지는 겁니다. 세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갭을 떠서 나갔기 때문에, 요런 봉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시가보다 뚫어버린 거, 요런 봉이 좋은 겁니다. 이런 수익 구간이 나오니까. 근데 요거는 어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갭이 또 나가서, 조금 점수는 덜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봉이었습니다. 요런 게 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골드 나갑니다, 얘들을. 만약 이런 역까지 눌린다면 여러분들 좀 눌린 목자리가 되겠죠. 근데 주느냐 안 주느냐는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LG 엘로비전 어제 나가면 상을 갔죠. 좋은 자리. 여러분 여기서 공략하죠. 여기서 공략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 정초에 나가고 있다는 거. 와이오블 어제 나가면서 한번 쳤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요게 뭡니까? 옥상 돌파 기준원 플러스 원이죠. 근데 어제 나갔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만약 여기서 만약 이 친구가 이런 공략하는 법입니다. 이 친구가 이걸 만약에 밀었어. 얘는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게 훼손된 게 아니잖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린 이걸 이용하죠. 이 터널을 이용하죠. 여기까지 눌려주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으면은 그게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봉을 활용한 눌림목. 와이어볼도 나갔습니다. 에코핸드립 나갔죠. 이거 갭부터 나가서 좀 약간 이건 뭡니까? 음갭 여운형이 되니. 은갭 영운형은 상주상을 첫 상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 거래량이 훨씬 커야 된다. 거래 대금이 커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활용할 때 에코핸드립 나갔고요. 다산 네트워스 그죠? 어디 나갔죠? 아, 좋은 봉 만들고 있죠? 그죠? 제가 올해 5G, 6G 잘 보라고 했어요. 요거 이재용이 새해 처음 말했고요. 요거는 엔드 뭡니까? 트럼프 관련주예요. 트럼프. 그죠? 어제 그래서 SIT, 이제 트럼프 관련주 쫙 정리해드렸어? 한 60개 정도 되나요? 그죠? 과거를 연상하면서, 회상하면서, 제가 섹터별로 다 아침부터, 주말에 연구해가지고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시간 내서 그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자님들. 사부님 왜 이런 거를 섹터 정리해줄까? 아, 그거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란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바쁘면은 뭐 그냥 검색기 돌려서 보고 계시겠지만은 섹터를 정리해놓고 보면은 훨씬 더 편해요. 등수 잡기도 편하고 이게 1등이구나 2등이구나 등수 잡기도 편하고 그냥 다 한발 한발 노력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산덱스 지금 차트 좋네요. 아시아나항공 이건 갭으로 나갔죠. 그죠? 이건 갭으로 나갔고 이런 거는 요까지 기다려야지 20선까지 그죠? 20선 타고 가죠. 그죠? 세력이 입선을 유지한다. 요까지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는 매도용이죠. 갭이니까.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어제 나갔죠. 그죠? 요것도 눌리면 좋고. 일단은 터널을 통과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도 못된 거야. 터널을 통과 못했죠. 그러나, 이제 얘는 지금 이거 나갔죠. 그죠? 입선 올라오죠? 요까지 눌리면은 여러분의 좋은 눌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돌파한 놈들이 혹시나 밑에 눌려있으면 있었던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2060에 대한 개념이고 520 골든에 대한 눌림목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 이탈하면 요까지 열려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게 이탈되면 요까지 열려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게 이탈되면 요까지 열려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바닥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탈되면 아 거기까지 밀리겠다.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서 거기서부터 매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빠져라. 그럴 가능성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이솔루션도 먼저 나갔습니다. 나갔죠? 그 나갈 때 얘가 이제 1등주나 2등주, 3등주, 4등, 5등주가 있잖아요. 근데 1등주는 강력합니다. 개를 하셔야 돼, 개를. 그러니까 등락률이 등락률. 그 섹터 중에서 업황 중에서 등락률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뚫은 놈을 하는 거지. 나중에 쫓아가는 놈들은 힘이 약하죠. 걔가 좀 반국 때문에 똥을 쌉니다. 똥을 싸면 얘가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열어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옆까지 눌려준다면 이 친구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같은 눌림으로 간다면 저 같으면은 1, 2등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걔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어제 SAT가 상을 가면서 얘들 쫓아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섹터는 봐야 되는데 얘가 1등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 덕에 204선을 돌파됐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거래량 줄었죠. 자, 요 맥락 잘 보시고 요건 잘 느끼시고요. 이탈하면 안 된다. 요거 이탈하면 테너로 다시 들어온다. 요거 이탈하면 몇 가지 온다. 이거 열어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새로 돈 들어온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패턴을 공부했고 이 터널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력의 심리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당하지, 당하는 수, 왜냐, 이걸 당하면 안 되지.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걸 이용해야지. 왜냐, 니들 대가리 난 다 알고 있어. 내 바둑돌은 니들 머리 똑대 있어.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물을 낮춰가지고 여기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뭡니까? 여러분, 터널 개념을, 요게 아버지, 그죠? 아버지 갖고 터널 하지만, 이후에 무적선에서 여기까지도 터널 공백입니다. 결국에 진짜 우주는 이 무적선 위에 있습니다. 진짜 우주는. 그죠? 이 안에 뭐 다 아버지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내려온 게 있다면 이런 터널, 이것도 터널인 거예요. 요까지 터널도 있고, 요건 단기 터널이죠. 그죠? 요게 이제 아버지, 그림자 아버지. 그죠? 옥상 아버지의 그죠? 여기까지 보죠. 240개 뭐 이게, 그죠? 이게 터널, 그게 터널 때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창공 터널이죠. 여기까지 보면 창공 아버지 터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를 알려주면 이것까지 영상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보면 240선과 그림자의 터널을 뚫은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1등줄 해라. 최고식을 해라. 이게 어제 겁니다. 어제 중에서는 좋은 주식도 많았고 오늘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진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 1년선을 뚫으면 좋다라고만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안 배우셨지. 그러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240선은 사실 때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돌파 자리가 아니라 원래 때리는 자리다. 근데 때리는 자리가 있고 올라타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과거 영상 많이 올려뒀으니까 20240 패턴 많이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불쌤은 멈춰있는 수자함이 아닙니다. 항상 연구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한 내공을 기술을 드리기 때문에 어제 검색기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제자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참여 문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실 분만 받아드립니다. 참여 문자 주시고 제자가 되시면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틀 전까지 볼까요? 이틀 전까 SBI 인베스트먼트. 자 요렇게 오면 20선까지 온다. 그죠? 이게 밀렸죠? 그죠? 요까지 오죠? 그죠? 20선. 자 20선까지 와야지만 이거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재돌파봉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요걸 원리를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걸 이탈하면 20선까지 기다려라. 또는 뭡니까? 여기. 그죠? 요런 걸 대부분 이게 흘러내릴 때 옆에 상태거든요. 요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가 저거. 그제 뚫었죠? 그래서 카카오 세상 열렸구나. 터널 뚫었잖아요. 그죠? 이 터널을 뚫었죠? 이 터널을 뚫었죠? 그죠? 요런 것들. 자, 가는 놈 5선을 깨지 않는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게 뭐가 있습니까? 옥상 아버지가 계시죠? 여기서 잘 만들고 있다. 카카오만 보면 안 되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다 지금 새 골든을 준비하고 있다. 그죠? 연초에 골든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얘가 만약에 시간이 이나 눌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지금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그죠? 240선에서 충분히 거래가 된 이후에 훗날에 보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지금 봐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죠? 날라리 주식이 아니잖아요. 가기가 힘들지, 그죠? 가기가 힘들지. 한번 가버리면은, 이거 신규주잖아요, 또. 신규주 맞나? 그죠? 신규주죠?
신규주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신규주에서 뭘 배웠어요? 이걸 배웠죠, 그죠? 그죠? 이걸 배웠죠, 그죠?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애들은 잘 봐야 된다. 고르키도 또 이리 봐도 내 새끼, 저리 봐도 내 새끼. 모든 기술이 다 병합될 수가 있다. 그 그제 것 한번 볼까요? 한컴이도 자 뚫었죠. 자 내려왔죠, 그죠? 그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재돌파봉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세요.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비싸게 사거나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하는 겁니다. 20선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거래량은 말라가고 있죠. 그러면 세력은 살살살 작은 돈 갖고 이 지친 미수개미든 신용개미들을 버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한컵미드 같은 거는 아니면 더 비싸게 사든가 재돌파봉이 나가면 더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렇게 여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돌파봉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204번 내려오는 길에서 이 내려온 중투 204번 다 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죠? 때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 때려야 되는 자리, 그죠? 턴을 때리는 거, 200선 때리는 거, 이렇게 때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새 들어서 얘가 지금 20, 200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준비하는 예비 동작이 204에서 1번 빅1을 뚫어야 된다고 했죠.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재돌판 나가면서 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눌렸을 때 테렌프장 나갔고요. 포바이퍼 나갔죠. 요런 자리는 급소가 된다. 요 자리는 또 뭐가 되냐?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옥상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포바이퍼 잘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입속 올라오고 있죠. 예비 동작을 했다. 요런 주식이 있었고요. 그제는 에브리봇도 마찬가지. 요건 내려왔죠. 내려오면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 그죠? 그죠? 요 자리. 그죠? 이게 눌린 무기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턴을 돌파 이후잖아요. 돈은 들어와 있고 이런 자리는 그래서 로봇주도 올해 잘 봐야 된다. 연초에 지금 얘들도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친구가 온다면 2차 여기죠.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빠졌다면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지금 반등을 주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턴을 돌파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되죠. 그죠? 눌렸을 때는 자 그런 거였습니다. 휴네시온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네요. 아이고 차트 좋네요. 그죠? 잘 만들고 있죠, 지금? 돈질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요게 돌파했는데 눌렸어. 그러면 요 20선 자리, 요 금방이 되겠죠? 그죠? 요거 찍고 다시 반등 나가죠? 요런 금방. 요게 N자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니까, N자 눌림목을 이 친구가 돌파를 했는데, 이게 돌파한 이 대가리 봉이 이 위에 와 있느냐, 아니면은 돌파를 요기에 있느냐, 아니면 빳빳하느냐, 1대1이냐, 요걸 받고,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못 오겠느냐, 여러분들이 잣대를 재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돌파한 이유가, 돌파 이후에 대가리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다 무조건 여기까지 오겠지라고, 단기적으로 기다리면 한 6개월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되, 그 봉이 눌려있느냐, 아니면은, 위에서 버텨주느냐. 자, 이 친구 좀 아쉬운 게 그거죠. 이 돌파한 위치는 맞는데, 이게 터널 위였으면 참 좋죠. 그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이. 터널을 벗어난 상태에서 204에서는 돌파, 빅원을 돌파했느냐, 터널 안에서냐. 그 턴을 안이니까 자꾸 안으로 두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한 위치도 이 배열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 주식은 다 우리 제자님일 것. 불생과 새해 같이 공부하실 분은 010-4201-2308 불기둥입니다. 참여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